네. 오, 지금 자세 좋은데요? 아, 그래요? 고력이 어떻게 되세요? 저 12년인데요. 자, 네. 보세요. 네. 자. 혹시 이제 제가 네. 그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네. 찾아보는 영상이 기본 스윙입니다. 그렇죠. 기본 스윙. 하이클래스 스윙. 오버헤드 스윙. 네, 오버헤드 스윙.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네. 혹시 레슨하실 때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네. 알면 또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설명 들어갑니다. 아, 바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흔들리 님이 네. 그 뭐냐? 자세를 잡아 주세요. 아, 제가 회원님이라고 네. 생각하고 네. 제가 알려 드릴게요. 제가 회원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그 한번 자세 한번 잡아 주세요. 네. 네. 이, 아, 여기 뭐 해도 돼요? 여기 이렇게? 네. 네. 아니요, 자, 힘 빼고 힘 빼시고 아, 예, 예, 예.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네. 네. 한번 아,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바로 해야 되죠? 네. 자. 자. 가볍게 삼각형 만들었죠? 자, 이건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팔꿈치, 자, 어깨 뺄게요. 네. 오른팔, 그렇지. 오른발 또 자연스럽게 열어주셨네요. 자, 오른팔이랑 오른발은 같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봤어요? 그렇죠. 정면 봐주세요. 아, 네네. 네. 이때 정면에서 봤을 때 어깨, 팔꿈치, 네. 안 보이시게끔 가려주시면 좋고, 네. 여기 보인다는 거는 내가 몸이 덜 틀어졌다. 골반이 덜 열렸죠. 열렸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너무 틀어지면 또 팔꿈치가 보일 거예요, 정면에서. 네. 이러면 회전이 너무 크게 이루어지면서 빗 맞거나 깎여 맞거나 네. 아니면 스윙이 늦어지는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딱 요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네. 네. 라켓 헤드는 여기 얘가 손가락에 생각하고 충성한다 생각하고 충성, 네. 네. 전 충성이 아니지만 예비군 갔다 오셨죠? 예비. 네, 전 예비군 갔다 왔죠. 아, 예, 예. 자, 여기서 그렇지. 예. 지금 딱 좋아요. 자세는 네. 네, 좋아요.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팔꿈치와 어깨가 네. 안 보이도록 네. 잡아주시면 좋고 네. 여기서 뭐 간혹 이걸 들어야 된다. 네. 뭐 내려야 된다. 저는 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들어버리면 불편하죠 지금. 네. 엄청 불편. 힘도 안 받는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그냥 지금 편한 자세 네? 어때요? 이건 어떠세요? 아, 이거는 편하긴 한데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죠. 네. 네. 그치, 이 자세. 근데 저는 실제로 경기할 때 살짝 네. 내려가거든요. 네, 네. 지금 보면 변두리님은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치면 네. 저는 좀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네. 결국에 스윙할 때는 팔꿈치가 들어 올라오기 때문에 아. 이상이 없습니다. 아. 네. 이걸 너무 집요하게 하실 필요 없고 내려가도 괜찮은 거예요? 네 살짝 네, 네. 살짝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네. 붙으면 안 된다. 옆구리랑 네. 광배랑 네. 팔꿈치가 네. 붙으면 안 된다. 네. 떨어져야 네. 돼요. 네. 그렇지. 여기서 이 각도 이 팔 각도 네. 여기 보시면 아 네 아니야 여기 카메라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각도가 네. 너무 벌어지면 안 돼요. 얘가 둔각이죠. 네 얘가 네 예 얘가 너무 벌어지면 안 돼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벌어지면 벌어지면요? 힘이 분산된다. 분산된다? 분산된 느낌 안 드세요? 오, 맞습니다. 왜냐면 잘 모르는데 예. 여기서 뭔가 힘이 모아놔야 돼요. 네. 뭔가 힘이 퍼지는 느낌. 예. 힘이 안 들죠? 네. 창 던지기 선수들 여기서 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예. 다시. 예. 자, 잘 모르겠어요. 아, 예. 자, 이게 기회가 네, 45도 각도에서 네. 90도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이 정도? 그렇죠. 여기서 네. 자, 먼저 이게 그 오버헤드 스윙의 기본 준비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골반, 오른쪽 네. 골반이 네. 하체가 저... 먼저 턴을 해줘야 돼요. 돌아줘야 돼요. 네. 까치발 따라오면서. 네. 지금 보폭이 너무 넓거든요. 아, 네. 조금 더, 그렇죠. 네. 자, 이제 살짝 떼볼까요? 네, 그렇죠. 네. 네. 오, 지금 자세 좋은데요. 아, 그래요? 고력이 어떻게 되세요? 저 12년인데요. 자, 네. 보세요. 네. 자, 이렇게 까치발 네. 들고, 네. 그 다음, 여기서, 오른쪽 그 골반이 네. 먼저 돌 거예요. 네. 네. 그 다음, 왼팔. 네. 왼팔을, 오, 잘 쓰시네요. 잘 쓰시는데, 그치? 이 가슴이 열렸잖아요. 네. 이 열렸다가 확 움츠러드는. 네. 동작이 중요해요. 일단은 네. 1번 네. 하체
얘가 먼저 돈다. 네. 네. 이때, 그렇지. 왼발 들려 있죠. 네. 왼발 들려 있다가 왼발을 맞춰주면서, 그렇지. 오른발 까치발이 따라오는 거예요. 네. 일단 이게 먼저 돌아야 돼. 이게 먼저. 네. 네. 이게 먼저 돈다고 생각해야 돼. 네. 여기서 돈다. 네. 여기서 돈다. 네. 자, 2번. 여기 왼팔이에요. 왼팔. 네. 이제 하체가 먼저 돌았잖아요. 네. 네. 하체가 돌면 모든 신체는 거의 다 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거의 다 돌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는 회전력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네. 왼팔은 공을 가리키는 용이 아닙니다. 네. 맞죠? 네. 다시. 공을 가리키는 용이 아니에요, 얘는. 네. 얘는 회전력을 이제 더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회전력을 극대화시켜 주려고. 자, 그럼 자세 잡고. 네. 자, 하체 턴 돌리면서 얘를 앞에 있는 거미줄 해치운다고 생각하고. 네, 거미줄. 이렇게 나와. 돌고 해치우고. 해치우고 얘를 다시 옆으로 그렸잖아요. 네, 네. 그리고 다시 몸쪽으로 붙어야 돼요. 아,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네. 위에서 네. 뭐 아래로 이렇게.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제가 정면에서 네. 보여드릴게요. 네. 왼팔이랑 오른팔 같이 움직이지. 이렇게. 네. 이게 아니라 네. 따로. 따로. 네. 따로. 왼팔 하고 그다음 오른팔. 네. 그렇죠. 자유형. 제가 항상 회원님한테 자유형 하듯이. 아, 수영하듯이. 네. 수영하듯이 따로 가야 된다. 따로. 네. 따로 가야 된다. 그래서 따로 가서 얘가 팔꿈치, 그렇지. 몸에 딱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냥 내 해서. 빼는 게 아니라 네. 옆으로 해쳤죠? 해치고 네. 빼는 게 아니라 해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네. 살짝 네. 네. 교육에 많이 도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네 이런 느낌으로 거미줄 해치고 다시 올라온다. 네, 다시 돌아와야 돼. 아... 이게 네 어쨌든 그 다음 스윙 네 다음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가 하체 그 다음 왼팔, 그 다음 오른팔 스윙인데 앞에 서 주시겠어요? 네, 네. 이때 자 같이 발 들고 자 해보세요. 혼자 한번 스윙 해볼까요? 어쨌든 잘 모르겠고 네. 다시 잡아볼게요. 네네네. 자 이게 편하게 네. 네. 편하게 하셔도 네, 돼요. 네. 네. 여기서 하체 왼팔 스윙 그렇죠. 이때 얘는 네. 원래 그렇게 안 하시죠? 원래 어떻게 하세요? 왼팔 원래요? 네. 어떡하지? 이거만 원래 그렇게 해요. 어떡하세요? 원래 그렇게 하는데 어색하다고요? 아니, 어깨 왜 들리죠? 이거요? 네. 아, 예. 네. 다시 네. 자 강한 스윙을 할 땐 네. 이제 자연스럽게 얘가 그러니까 이 원리에 같이 열렸다가 움츠러들어야 돼요. 결국 네. 네, 같이 만나야 되는데 네. 네 어쨌든 강한 스윙을 하려면 그렇고 네. 기본적으로 너무 이걸 의식 안 하셔도 돼요. 네. 지금 그냥 하체 네. 돌았죠. 네. 돌고 왼팔 오른팔 네. 하체 왼팔 오른팔 이 순서만 그냥 일단은 네 이렇게 하체 왼팔 오른팔 하체 왼팔 오른팔 이 순서로 하시면 되고 네네. 이때 자 스윙이 나오는 게 중요하죠. 뭐 깍 이스턴 그립 잡고 하면 깎이고 네. 뭐 잘 안 맞고 비껴 네. 맞고 뭐 하잖아요. 네. 자 다시 잡을게요. 자세 네. 네. 그러시는 분들은 보세요. 네. 자 지금 다 가져갈게요. 자 하체 돌았고 이미 네. 왼팔 돌았어요. 그치? 네. 그럼 이제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 여기 힘을 주고 있어 버리면 힘 줘 보세요. 이 손목이 안 움직여요. 맞죠? 손목이 네. 안 움직여요. 근데 진짜 세게 때리려고 아니면 네. 멀리 치려고 네. 뭐 이제 간혹 세게 쥐시는 분이나 네. 불편하니까 네. 이게 자기가 세게 쥐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힘을 풀어야 돼요. 네. 자, 이제 하체 돌고 왼팔까지 갔다 가정하에 네. 이제 힘 풀고 그리고 그다음에 도는 순서가 하체 왼팔 돌았어요. 네. 그 다음 스윙 네, 그 다음 어느 순서대로 스윙이에요? 오른팔 나가야죠. 오른팔인데 네. 어깨, 팔꿈치, 손, 헤드 이 순서대로 어깨죠.
어깨 먼저. 그러니까 어깨 먼저. 아, 그러니까 제가 네. 순서대로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 예, 죄송합니다. 자, 어깨, 팔꿈치, 손, 헤드 순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네.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 다시. 네. 잘했어요. 보세요. 네. 네. 자, 잘 돌고 왼팔 잘 썼어요. 네. 힘 잘 빠져 있어요. 네. 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아, 많아요. 네. 여기서. 아, 네. 어디가 축이에요, 여긴? 축이요? 네. 지금 어디가 축을 중심? 어깨 같습니다. 어깨가 축이었죠. 네. 그러니까 폭나무처럼 아~ 로봇처럼 이렇게 네, 내려오는 네. 거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깨에서 팔꿈치, 팔꿈치에서 손목. 네. 손목으로 가줘야 헤드까지 힘 전달이 가기 때문에. 네. 그럼 방금은 순차적으로 스윙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어깨 하나로 그냥 쭉. 그냥. 네. 아. 쭉 타고 아, 내려가줘야죠. 아. 힘 전달이 결국 네. 헤드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이 하체, 왼팔, 네. 왼팔에서 어깨, 팔꿈치, 손, 네. 손 헤드까지 네. 한 번에 다 옮겨줘야 돼요. 아. 네. 쭉. 제자리로 아. 보여드리면 네. 그 하체, 왼팔 스윙인데 네. 여기서 이게 아니라 네. 지금 어깨 축이 아니라 네. 툭. 툭. 네. 여기서 회내. 회내가 네. 중요하죠. 네. 얘네 시켜주고 스냅 스냅 네. 이런 식으로 네. 두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순차적으로 이제 돼야 된다 네 스윙이 맞아. 하나가 아니라 분절이라고 예. 많이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예. 분절이 많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깨에 힘 들어가 있는 거를 팔꿈치 이게 한순간적으로 다 분절돼야 돼 네. 그냥 분절이 안 되면 네. 1스윙이 나오잖아요 네, 네. 네. 분절이 안 되면. 네네. 네. 분절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예. 두. 예. 느껴져요? 네, 느껴집니다. 네. 두. 혹시 이게 되려면 손목에 네. 힘이 좀 빠져 있어야 네. 가능한 거죠? 네. 아. 손목에 힘이 빠져 있어요. 처음에 연습하실 때. 네. 그래서 그냥 툭. 팔 구부리면서 손목 젖히고. 네. 툭. 돌려서 툭. 돌려서 툭. 돌려서 툭. 툭. 그런 식으로. 아. 네.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네. 이게 지금 팔꿈치에서 지금 손목으로 네. 힘 전달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이런 식으로. 네. 결국 여기로 힘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툭. 아... 네. 그 마지막에는 손에만 힘이 들어가야 예. 가속도가 붙는다고 하나. 네네네. 네. 붙게 되죠. 네. 툭. 아. 와, 그 마지막에만 소리가 딱 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스턴글 접으면, 네. 이게 지금, 뭐냐, 뭐라고 하죠? 이게 근육이, 전완근이 꼬임이 네. 생겨야 되잖아요. 네네네. 회내를 시키면. 네. 툭. 이런 식으로요? 비슷해요. 맞아요? 네네, 비슷해요. 네. 게임 때 제가 이걸 하겠죠? 네? 게임 때는 지금 하고 있죠. 네. 겉으로 바람을 갈아야 되는데. 네, 네. 이렇게 나와서 네. 틀어줘야 돼요. 네. 그럼 회내 스윙도 이거 엄청 좀 의식을 해야 되네요, 고치님? 처음에 의식 많이 하셔야죠. 이런 순간 많이 잡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왜요? 그 얼마 전에 네. 제 영상을 제 걸 찍어서 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회내 스윙 좀 하고 있더라고요. 게임 할 때나 홈볼 칠 때. 네. 근데 저는 때는... 의식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네. 그게 그냥 처음 배울 때부터 네. 습관이 돼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런 거죠. 아. 네. 뭐 그립을 똑바로 안 잡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그립을 똑바로 잡으면 어쩔 수 없이 회내 스윙을 해야 되네요.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 면이 앞을 보니까. 네. 아. 그러면 이거 연습 많이 하시면 돼요. 네. 이거 연습 많이 하시고. 네. 이거보다는 네. 이거 이렇게 돌려서 네. 이게 내가 진짜 이 회내를 좀 느껴야 돼. 그러면 처음에 하다 보면 깎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네네. 바깥쪽으로 깎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연습 좀 하시고, 네. 그렇지. 발 구부렸다가 펴지는 힘. 구부렸다가 펴지면서. 펴지는 힘에. 근데 여기서 들리면 안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네. 공을 빨리 치려고 네. 빨리 치려고 하는 건지 빨리 치려고 하는 거겠죠. 네. 회원님들이. 아... 높은 곳에서 치려고. 아... 저는 그렇게 알려준 적이 없는데. 네. 높은 곳에서 치라고. 네. 네. 그냥 저는 이 궤적에서 공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냥. 반대죠, 반대.
반대 아, 이거군요. 이렇게 나와야죠, 스윙이. 아, 예. 그렇죠. 이 궤적에서 스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앞으로 쏠렸으면 이 궤적이고, 네. 이제 뭐, 여기 서 있으면 이 궤적이고, 이 궤적이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뻗어지면 변해지죠. 네. 변해지는 아, 거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아. 거잖아요. 이 원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런 거나 아니면 이 궤적. 네. 앞으로 뻗는 사람들도 있고, 뭐 위로 뻗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서 내 회전이 죽고, 이제 힘 전달이 어깨에서 팔꿈치 손목으로 네. 전달이 안 되게 되는 거죠. 네, 이 몸 돌고 왼팔로 회전력을 극대화 시켰고, 네. 그 다음 어깨, 팔꿈치 손목 순으로 나오는 이 회전, 좌측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는 회전력을 이용해서 스윙을 해줘야 되는데 회전을 막 마지막에 잘 해놓고선 회전이 멈추는 거죠. 아. 막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우측에 좌측 보는 돌고 네. 돌고 스윙 위에서 혹시 코치님한테 네. 뭐 개인 레슨 받으려면 네.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될까요? 시청자분들이 그 인스타그램 아이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자막 네. 여기 맞나? 이거 맞나요? 이거 네, 맞아요? 어,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아, 오늘 연락 많이 주세요. 권능 코치님 네. 파주에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체육관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개인 여기서도 레슨도. 하고 네. 이제 여기서는 저희 클럽 레슨이다 보니까 클럽 레슨 네, 네, 네. 여기서 레슨하고 네. 월수에 더센 아카데미에서 학원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월수 저녁을 쉬고 있잖아요. 네. 월수 저녁 쉬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렇습니다. 진짜 월수 저녁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개인 레슨 문의하셔서 네. 그래서 체육관 네. 뭐 하면 되니까 진짜 지금 쉴 때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쉴 때 지금 좀 쉬고 이 사람 또 어디 또 딴 데 간다고 분명히 예. 이 잡기 일 잡기 전에 지금 빨리 예. 픽스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네 감사했습니다 네 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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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